자, 담낭 및 담도계를 공부함에서 꼭 잊지 말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담낭 묘출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담낭을 갖다가 진단함에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담낭을 찾는데 잘 관찰이 안 된다. 담낭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찾으면서 그 어려움을 하지 말고 다음 같은 상황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자꾸 스캔을 해야 되겠죠. 자, 맨 처음에 담낭에 대한 오퍼레이션, 담낭 수술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경우죠. 더군다나 이렇게 눈으로 봤을 적에 수술 흔적이 이런 식으로다가 수술 흔적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수술 흔적이 됐을 적에 금방 아, 이분은 담낭을 골스톤이나 아니면 담낭에 대해서 손을댄 분이구나 알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정상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였을 적에는 이때는 담낭을 수술했는지 어쩌는지는 잘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담낭 적출하는 그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복강경을 통해서 수술했을 경우에는 1cm 정도만 쨘 이런 흔적만 보이기 때문에 이걸 봐갖고선 담낭을 수술했다는 것은 찾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잘 관찰을 해서 안 나왔을 경우에는 GB 오퍼레이션 담낭 수술한 그 과거력이 있는지 환자한테 일단 물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환자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물어서 확실하게 해놓고 난 상태에서 담낭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성 간염인 경우에 잘 보이지 않아요. 급성 간염인 경우 아주 상당히 급성 간염인 경우에 되는 건데요. 담낭내 담고 있는 담즙이 결국에는 그 마지막으로 내려온 그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수축돼서 담낭내 담즙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담낭은 상당히 수축이 돼서 아주 작은 상태로 됐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상태로 되는데 이 내부에 다시 또 담낭내 담즙이 들어와서 충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담낭에 간내 염증의 급성 간염인 경우에 염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담즙이 발생되지 못하고 전부 다 혈관내로다가 진입이 되기 때문에 간내 담도로다가 들어오는 담즙이 없기 때문에 담낭내 충만되는 담즙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담낭벽은 상당히 두꺼워진 상태로 보여졌을 적에는 이때는 우리가 담낭을 갖다가 관찰할 적에는 담낭내 시스틱한 패턴을 갖다가 관찰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관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담낭벽만 보였을 경우에는 그때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관찰되더라도 담낭벽만 고우명의 길다란 선우명만 보였을 적에는 그것만 봐가지고 이것이 바로 담낭이다. 담낭이 수축된 것이다. 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자, 그랬을 적에는 급성 간염인 경우에도 이렇게 담낭이 위축이 되고 담낭내 담즙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도 참조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발육부전인 경우 이것은 뭐 선천성으로 다 커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담석담낭. 자, 담석담낭이라는 것은 이제 스톤이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톤이 집이.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담낭내 돌이 들었다 하면은 담낭내 돌이 들었으면 이렇게 돌이 들어있는 걸 생각을 할 것이고 한 개면 한 개, 여러 개면 여러 개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들어있고 주변부는 뭡니까? 전부 다 담즙으로 다 있기 때문에 시스틱한 검은 음영 속에 밝은 음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것이 콘트라스트비가 좋기 때문에 얼른 발견이 될 거예요. 담낭이라는 것, 담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스톤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결석이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담낭 속에 돌이 들어있는데 그 돌이 상당히 커가지고 굉장히 큰 겁니다. 커가지고 담즙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만큼의 약간만 보이고 거기가 담낭 속에 담석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든지 아니면 담낭 속에 돌이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큰 돌이 아니고 작은 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가 채워져 있음으로 해서 아주 다발성으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담낭 속에 담즙이 거의 보이지 않을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같이 다발성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길다란 경우에 돌이 이렇게
한 줄을 쭉 늘어서 있는 이런 경우를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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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초음파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이지느냐 이렇게 하면요, 담낭 벽이 일단 보일 겁니다. 담낭 벽이 보이고 전벽이 보이겠죠. 그리고 그 후방으로 나는 담석의 벽이 보일 겁니다. 보이겠죠. 그리고 모든 에코는 다 100% 반사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담석 뒤쪽으로는 에코 무영역지대가 될 겁니다. 무영역지대. 그러면 그 뒤쪽에 어쿠스틱 섀도우가 돌의 크기만큼 이렇게 쭉 보여졌을 적에 초음파로 보여지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의 더블 레이어 상태만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요거 보이고 후방 섀도우가 어쿠스틱 섀도우 보인다고 했을 적에 아 요것은 바로 요 뒤쪽에 돌이 들어있는 이런 상태의 스톤의 집이다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스톤의 집이라고 갖다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매끈한 이건 활처럼 보이는 것을 갖다 우리는 더블 아크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블 아크 사인.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요 다음에 이런 상태로 됐을 때에는 어떻게 보이냐를 하면요 마찬가지예요. 담낭의 전면부가 보일 것이고 그리고 담낭 바로 후면에 담석이 보이는데 담석의 모습이 요거까지만 보일 거예요. 이 전면부 이렇게 이렇게 된 모습.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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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후방에 어쿠스틱 섀도우가 보여지는 이런 패턴으로 보여질 거예요. 요거나 요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담낭 내 담즙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것이 담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바로 담석 담낭이에요. 요걸 갖다 꼭 참조해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엠피세마토우스한 그 콜레시타이티스 기종성 담낭인 경우에는 담낭 속에 염증이 발생이 되는데 그 담낭 내부에 공기가 있는 거예요.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쪽에 뜹니다. 공기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후방 더트 섀도우가 보이겠죠. 이 더트 섀도우가 쭉쭉 나타나면 후방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관찰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했을 적에 초음파상에서 담낭이 전면부가 이렇게 보이고 공기 섀도우가 보이고 후방에 더트 섀도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듀데눔인지 엔트룸인지 관찰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 역시 담낭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바로 기종성 담낭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담낭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 경우. 자 그래서 담낭 요청 경우에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서 참조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